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키코니팅볼 차투리실을 이용해 그래니스퀘어 에어팟 목걸이 케이스 만들어 볼 거예요. 요즘 에어팟 사용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케이스를 가방 안에 넣어두면 찾기도 힘들고 저는 급할 때 케이스를 찾지 못해서 에어팟을 빼 그냥 주머니에 넣었다가 잃어버린 적도 있는데요. 목걸이 형태로 만들어 사용하니까 바로바로 넣고 뺄수 있어서 편하더라고요. 그래니스퀘어가 포인트가 돼 에어팟 케이스가 아니더라도 의상의 포인트가 되어주는 액세서리로 사용해도 될 만큼 너무 귀여운 디자인이에요. 키코니팅볼 색상 다양하게 가지고 계신 분들은 여러 가지 색상 조합해서 만들어도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케이스 사이즈는 가로 세로 길이가 6cm 정도, 폭이 2cm 정도 나왔는데요. 만드는 사람의 힘 조절이나 재는 방법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는 점 참고해 주세요. 그리고 약간 신축성이 있기 때문에 사이즈는 조금 더큰 사이즈도 충분히 들어가더라고요. 재료 소개해 드릴게요. 키코니팅볼 레몬 옐로우 컬러 준비했고요. 바늘은 6호 바늘 사용할게요. 쪽가이, 돗바늘, 마커링 같이 준비해 주세요. 네, 그럼 시작해 볼게요. 매직닉 만들어서 한길긴뜨기 3코와 사슬 2코 총 4번 반복해 줄 건데요. 한길긴뜨기 1코와 사슬 2코를 먼저 떠줄 거예요. 한길긴뜨기 기둥코 사슬 3코와 이어서 떠줄 사슬 2코에서 처음에 사슬 5코 시작해 줄게요. 실 잡고 돌려서 고리 하나 만들어 주세요. 고리 안으로 바늘 넣고 후크방향 아래쪽으로 향하게 바늘 걸어준 다음에 링 밖으로 빼줄게요. 자, 이렇게 해준 상태로 사슬 5코 바로 떠줄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코. 이렇게 사슬 5코 떠줬는데요. 자, 하나, 둘, 세 번째 사슬 코에 마커링으로 표시 한번 해줄게요. 한길긴뜨기 첫 코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표시해 주셨으면 한길긴뜨기 1코와 사슬 2코 먼저 떠줬으니까 이어서 한길긴뜨기 3코를 떠줄 거예요. 자, 바늘에 실 감은 상태로 옆에 링 안으로 바늘 넣고 실 걸어서 끌어올게요. 바늘에 실 감아서 두개 빼주고 다시 감아서 두개 빼주고 한길긴뜨기 1코 완성됐고요. 동일하게 또링 안에 넣고 한길긴뜨기 두 코, 다시 한번 링 안에 넣고 한길긴뜨기 이렇게 세 코를 떠줬어요. 한길긴뜨기 세코 떠줬으면 사슬 두 코도 떠주고요. 다시 바늘에 실 감아서 링 안으로 한길긴뜨기 세 코, 사슬 두 코, 떠줄게요. 자, 한번 더, 한길긴뜨기 세 코. 떠줬으면 사슬 두 코, 떠주시고요. 링 살짝 꼬리실 당겨서 좀 조여줄게요. 한길긴뜨기 3코, 사슬 2코를 총 4번 반복한다 그랬는데 우선 3번 반복해 줬고요. 처음에 한길긴뜨기 1코, 사슬 2코는 먼저 떠줬기 때문에 부족한 한길긴뜨기 2코를 뒤에 떠줄게요. 바로 이어서 한길긴뜨기 2코 떠줬으면 꼬리실 당겨서 안에 링을 조여주세요. 이렇게 조여진 실은 안쪽에서 매듭 한번 지어줄게요. 매듭 지어줬으면, 자, 이렇게 앞에 처음 시작한 한길긴뜨기 한 코와 마지막 한길긴뜨기 두 코가 합쳐져서 여기도 한길긴뜨기 세 코가 완성이 됐어요. 자, 표시해준 첫 코,
세 번째 사슬코에 빼뜨기로 첫 번째 단 마무리 해줄 건데요. 이때 꼬리실 바늘 위로 같이 올려서 빼뜨기 같이 해줄게요. 이렇게 첫 번째 단 완성을 해줬어요. 자, 이렇게 떠줬으면 두 번째 단은 각 사슬 두 코로 생긴 모서리 부분에 한길긴뜨기 세 코, 사슬 두 코, 한길긴뜨기 세 코. 이렇게 넣어줄 거고요. 그 다음 코로 넘어갈 때는 사슬 한 코만 떠줄 거예요. 자, 지금 여기 첫코 자리에서 빼뜨기로 여기 해줬는데 구멍에 다시 한번 빼뜨기를 해서 옆으로 자리를 옮겨놓을게요. 자, 여기 사슬 두코 부분 큰 구멍에 바늘 그대로 넣고 꼬리실은 같이 바늘 위로 올려서 같이 떠줄게요. 자, 바늘에 실 걸어서 바늘에 걸린 실 모두 빼주세요. 이렇게 구멍 부분에 빼뜨기로 옆칸 하나 옮겨왔고요. 이 상태에서 바로 한길긴뜨기 3코 먼저 떠주세요. 한길긴뜨기의 기둥코 사슬 3코 먼저 올려주고요. 사슬 3코 부분에 마커링으로 첫코 표시해줄게요. 한코 떠졌으면 남은 한길긴뜨기 2코 이어서 떠주세요. 이렇게 한길긴뜨기 3코가 완성이 됐어요. 한길긴뜨기 3코 완성됐으면 사슬 2코 떠줄게요. 그리고 다시 바늘에 실 감아서 같은 자리에 다시 한길긴뜨기 3코 더 떠주세요. 다음 구멍으로 넘어갈 때는 사슬 한 코만 떠주시면 되고요. 꼬리실은 계속 같이 이어서 잡고 떠줄 거예요. 바늘에 실 감아서 다음 구멍으로 갈게요. 다음 구멍에 바로 한길긴뜨기 세 코. 떠줬으면 사슬 두 코. 이어서 같은 자리에 한길긴뜨기 세코더 떠줄게요. 다시 사슬 하나 뜨고 다음 구멍으로 넘어가서 한길긴뜨기 세 코. 사슬 두 코, 다시 같은 자리에 한길긴뜨기 세코 떠주세요. 다시 사슬 한코 떠주고 마지막 구멍으로 넘어갈게요. 마지막 구멍에 한길긴뜨기 세 코, 사슬 두 코, 한길긴뜨기 세코 이어서 떠주세요. 한길긴뜨기 세 코, 사슬 두 코, 다시 같은 자리에 한길긴뜨기 세 코. 이렇게 떠주셨으면 사슬 하나 떠주고 표시해놓은 첫코 자리에 빼뜨기 해줄게요. 빼뜨기 해주고요. 짧은뜨기 한 단을 떠줄 건데 뒤쪽 사슬 한 가닥만 걸어서 짧은뜨기 한 단을 쭉 떠줄 거예요. 기둥코 한코 올려주고 빼뜨기 했던 자리에 짧은뜨기 한코 떠줄게요.
마커링으로 첫코 표시해 주시고요. 뒤쪽 사슬 한 가닥만 걸고 해 주시면 돼요. 자, 옆에 두 번째 코가 약간 첫 번째 코 빼뜨기 하면서 살짝 벌어졌는데, 자, 여기 넘어가지 말고 뒤쪽 사슬 한 가닥 바늘에 걸어서 짧은뜨기 한 코. 옆 코에도 한 코, 짧은뜨기 해주시고요. 사슬코 부분에는 뒤쪽 사슬과 코산 두 가닥을 걸어서 앞쪽 사슬 한 가닥만 남겨놓고 똑같이 짧은뜨기 해주시면 돼요. 나머지 사슬코에는 뒤쪽 사슬 한 가닥만 걸어서 짧은뜨기. 마지막 사슬코까지 짧은뜨기 다 해주셨으면 첫코 자리에 빼뜨기로 마무리할게요. 첫코 자리에 빼뜨기로 마무리했으면 실 끊어주세요. 정리할 실 살짝 남겨놓고 실 끊어주시고요. 남은 실은 돗바늘에 넣어줄게요. 이렇게 빼뜨기 코가 첫코 위로 살짝 덮였는데, 자, 세 번째 코 바늘 통과시켜 주시고요. 다시 꼬리실 빼뜨기 코 사이로 넣어서 두 번째 코까지 만들면서 코를 만들어 줄게요. 위에 코수를 맞춰 주시는 거예요. 모양 이렇게. 코수 예쁘게 맞게 맞춰 주셨으면 실 안쪽으로 정리해서 끊어 주세요. 정리된 실은 끊어주고요. 이렇게
앞쪽면 한단 만들어줬는데, 하나 더 똑같이 만들어주고, 마지막 두 번째 만들어줄 땐실 끊지 말고, 바로 연결을 해줄게요. 하나 더 만들어주세요. 자, 이렇게 두 번째 만들어줬으면, 초코에 빼뜨기로 여기도 마무리 해줄게요. 자, 두 번째 것도 실 끊어서 똑같이 정리해 주시면 돼요. 똑같은 방법으로 세 번째 코에 넣고 빼뜨기 코 가운데로 넣어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세요. 실 안쪽으로 넣어 정리해 주셨으면 끊어 주시고요. 그레니스퀘어 만들어준 두 개를 겉면과 겉면끼리 이렇게 마주 보게 잡아주세요. 잡아주고 위쪽 면 부분만 남겨놓고 이렇게 D자로 연결을 해줄 건데요. 여기 짧은뜨기 여기 그 사슬뜨기 한 부분까지 이렇게 연결을 해주시면 돼요. 우선 실 잡고 이 짧은뜨기 사슬코 바깥쪽 사슬코 한 코씩 잡아서 짧은뜨기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여기 사슬코 부분 짧은뜨기 한 부분과 겉면과 겉면끼리 놓고 이쪽도 사슬코 부분. 네. 바깥쪽 사슬. 요렇게 한 가닥씩 잡고 바깥쪽 사슬 한 가닥만 잡고 짧은뜨기를 해줄 거예요. 사슬 하나 떠서 고정시켜 주고요. 같은 자리에 넣고 짧은뜨기 쭉 떠줄게요. 꼬리실은 같이 잡고 떠주시면 돼요. 빼뜨기로 코 새로 만들어준 부분은 새로 만들어준 코로 잡아주셔야 돼요. 헷갈리지 않도록 그 부분 잘 체크해가면서 떠주세요. 반대쪽도 사슬코 부분까지 짧은뜨기 뒤쪽 사슬 다 이렇게 D자로 연결을 해줬어요. 짧은뜨기. 위쪽은 에어팟 넣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대로 놔둬주고요. 이 안쪽 면으로 지금 쭉 안에 연결해줬는데 스트랩도 이 상태로 그대로 떠줄 거예요. 이 상태에서 사슬 120코 떠줄게요. 그대로 사슬코 이어서 쭉 떠주세요. 이렇게 저는 120코를 다 떠줬어요. 꼬이지 않도록 잘 맞춰서 이렇게 아까 처음 시작한 부분 여기 짧은뜨기 한 부분에 빼뜨기를 해줄 거예요. 처음 양쪽 면 연결하면서 생긴 첫 번째 코.
짧은뜨기 첫 번째 코에 빼뜨기를 해줬고요. 쭉더 다섯 코 정도 빼뜨기로 내려갈게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다섯 번째 코까지 쭉 내려가 줬고요. 안쪽으로 정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단단히 연결을 해준 거고요. 다섯, 여섯 코 정도 내려가 주셨으면 실 끊어주시면 돼요. 끊어서 쭉 빼뜨기 코 뽑아주시고, 나머지 실은 정리를 해줄게요. 이쪽이 안쪽 면이기 때문에, 밑바늘 이용해서 쭉 정리해 주세요. 정리됐으면 실 끊어줄게요. 이건 안쪽 면이기 때문에 이렇게 뒤집어 주시면 돼요. 이렇게 완성했어요. 네, 이렇게 그래니 스퀘어 에어팟 목걸이 케이스 만들어 봤는데요. 에어팟 케이스로만 아니라 포인트 액세서리로 사용해도 손색 없을 만큼 너무 귀여운 디자인의 목걸이 케이스예요. 예쁘게 만들어 같이 사용해요. 그럼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